보통 3종 센트를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재밌는 수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보라는 수호 알려드릴게요. 바보. 근데 제가 이 수호를 알려드리면 부작용이, 내일부터 병원 가시면 다 이 수호를 사용하... 노마인역대에서 이한솔 부장님을 모시고 통화의 수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한솔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수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선생님? 정확한 표현. 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정? 맞습니다. 아, 역시. 아, 저번에 제가 제가 재밌는 수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보라는 수호 알려드릴게요. 바보. 근데 제가 이 수호를 알려드리면 부작용이, 내일부터 병원 가시면 다 이 수호를 사용할... 이게 바보라는 수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 우리가 흔히 대화하다가 아이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시죠. 수호는 어떻게 하냐면, 바보 아니야 할 때는 표정이 이렇게 하고요, 진짜 이런 바보 할 때는 표정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표정에 따라서 아이 바보 아니야랑 바보 이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정의 중요성에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오른손을 왼뺨에, 이게 손 동작은 똑같은데 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귀엽다, 축구에서 공을 차는데 골포스트 맞았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아깝다 라는 수호가 됩니다. 그래서 수호에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라는 수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안녕하세요 라는 수호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를 빼고 그냥 이렇게만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안녕히 계세요가 됩니다. 수호에는 따로 높임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의료원장님이 걸어오신다, 똑같습니다. 허리를 굽히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선생님하고 저랑 친구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합니다. 친구일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표정이라든지 허리 자세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집니다. 만나다 라는 수호는 검지로, 양 검지로 만나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머리가 박은 거예요. 그 상대방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하고 저랑 만났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 너네 둘이 만났다라고 하면은, 삼자면은 그 사람 방향으로. 예, 이게 만나다라는 수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3종 센트를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 반갑다도 되고요, 즐겁다, 기쁘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병원 수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수호는 청진기 되는 병원 이렇게 합니다. 병원. 이게 장소라는 수호입니다. 그래서 병원. 고려대학교 수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다행히도 수호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은데요? 호랑이 맞아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랑이라는 수호인데, 이거 하시고 대학교를 해주셔야지 고려대학교로 학사모 쓰는 거.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병원. 예. 연세대요? 독수리대학교 사용하고, 예, 독수리. 예, 원래는 독수리 수호를 불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독수리인데 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도 독수리 병원 하면 세브란스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너 예쁘다. 예쁘다는 예쁘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예쁘다. 너 예쁘다. 미남, 미는 쉽습니다. 이게 여자라는 수호입니다. 여자. 여기서 오른손을 앞으로 해주시면 미녀.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를 앞으로 하면 미남. 이게 이제 아프다라는 수호입니다. 수호. 아프다. 마음은 마음이라는 수호 이렇게 합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런 게 있나요? 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손 사용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좋다의 기본형인데, 정말 좋다는 좌우로 흔듭니다. 초콜릿은 초콜릿. 키읔으로 해가지고요. 아, 이렇게? 예, 초콜릿 이렇게 합니다. 음음문. 그러니까 음음문 같은 경우에는 표정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초콜릿이라 했을 때 눈썹으로. 그리고 싫다는 싫다. 싫다. 예, 싫다입니다. 싫다. 나 예. 너? 그 싫다도 강도가 있는데 가슴에다 대시면 정말 싫은 거예요. 나 너무 싫어.
형이라는 수호를 이렇게 합니다. 어, 진짜요? 예, 형. 내리면 남동생. 아, 예, 사랑. 예. 예, 사랑. 이게 그 어린아이 머리 쓰다듬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즘 연예인분들이 많이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국제수화인데요. 이게 그 I love you라는 뜻입니다. 수호 나라마다 다릅니다, 수호는. 예. 그래서 한국은 안녕하세요인데 미국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와, 이거 괜찮다. 예. 안녕하세요. 국제적으로 맞춰진 하나의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수화라고 따로 있긴 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수화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자, 수호로 보셔야 됩니다.